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지교의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승리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해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LA에서 RU 개강 예배와 중직자 팀 사역을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알고 저도 좀 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 알았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더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오늘 주일 3부 또 대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또 제 개인적으로 초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대예배 서니까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래서 다 인생에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시험을 잘 보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에서 승리와 참된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원단에서 주신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 나 중심의 예틀을 완전히 깨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세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 원단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생각과 예틀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제 오직 말씀의 세트를 갖추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이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산업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아이성 전투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백전백승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버려야 할 동기와 교만의 예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다음 전투는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36명가량이 죽고 참패하여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속이고 바로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훔쳤냐면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자기가 감추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탐심과 물질에 대한 동기로 인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아간이란 자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괴롭히는 자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름이 내가 너무 비복음적이다 그러면은 복음적으로 바꾸시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름이 뭐냐면은 설용이더라고요. 설용. 설용이 뭐냐면 눈 위에 용.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냐면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 훨씬 낫죠. 눈 위에 용보다 감사가 훨씬 낫죠.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언의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속한 기관이나 부서나 지역의 원리스를 깨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그 뒤에서 뒷짐지고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되는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주님의 일이 막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절대 사단의 통로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와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패배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첫 전투 때는 말씀을 받지 않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일 때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 불통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구와 기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지역과 부서 전체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곡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역도 6개 정도 되고요. 그야말로 개척 현장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또 3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집중 수련회를 하면서 소수가 모였지만 마곡 전체를 품고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지역에서 부서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전체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사실 이 오늘 설교가 여호수아 7장하고 8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간과 그 가족과 전리품들을 다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세상 눈치 보고 그리고 사람 말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 강단 말씀은 다 지나가고 어디 좋은 정보 있으면 쫓아가고 사람이 말하면 쫓아가고 사람 말 듣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이제 이런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야 할 바로 남은 2019년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예틀 그리고 탐심의 예틀
그리고 원리스를 깨는 예틀이 이제는 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불통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그런 교만의 예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이제는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불통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리고 내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처럼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빼앗은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은 것은 없는지 사단에게 속아왔던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탐심과 육신의 동기 그리고 나 중심의 교만의 예틀이 다 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가 발판이 되고 이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세틀입니다. 아간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었다.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제 아이 성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물질도 다 주시는데 그걸 이제 숨긴 거죠.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따라가면서 이걸 주셔요 또. 그거는 네가 가져 니네 가져.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경제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이 필승의 전략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언약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경제와 그렇죠? 그리고 전략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불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부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따라가니까 보세요. 저 이번에 거는 니네 다 가져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동기를 부리니? 말씀 따라가면 다 줄 건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삼저주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과의 화목, 임마누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어린이라는 키드 그리고 성인이라는 어덜트 이 영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된 키덜트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어린이 같은 어른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이제는 내가 좋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그리고 지금 현실로부터의 도피 심리,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표출하냐면 어른들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여러분 아신 분 있을 거예요. 그 키덜트 샵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팔고 어른 장난감 판다니까요. 그리고 뭣도 파냐면은 컬러링북이라고 어른들 색칠 공부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어른들 장난감 색칠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잠깐의 정서적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 내면이 이게 치유되겠습니까? 장난감 갖고 논다고 색칠 공부한다고 이게 치유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참 제가 너무 기가 찼습니다. 이 곰돌이 푸 아시죠? 그 만화 영화. 이 곰돌이 푸 만화 영화에 그 나오는 대사들이 좋나 봐요. 이제 긍정적으로 어린이에게 하는 거니까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힘내라 뭐 이렇게. 근데 그 대사를 엮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게 곰돌이 푸의 대사예요. 영화 속에. 그러니까 이게 야, 이 대사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행복한 일은 매일 있잖아. 이것을 찾아야지. 이게.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이 없으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곰돌이 푸 말, 그 말씀이 아니죠. 곰돌이 푸 말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까? 예, 말씀이 아니지. 곰돌이 푸 그 대사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면요. 이제는 하나님 떠나 참된 행복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참된 행복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 화목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언약도 이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청지기 직분자 여러분은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역할, 물론 교회 발전 위해서 내 의견도 내야 되죠. 그렇지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자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강단 말씀이 실현되는 쪽으로. 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돕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청지기 중직자, 직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됩시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말씀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들 다 이제 잡고 아이 성을 불태우고 아이 왕까지 이제 잡아주기에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본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1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그 본당의 조감도 그 모형과 그림을 봤는데 그대로 지어졌구나.
어쩜 그렇게 그 그림 봤던 그대로 지어졌구나. 너무 잘 지어졌구나. 우리 물론 우리가 기도와 헌신도 다 있었지만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도대로 잘했구나. 이제 우리가 강단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8장 28,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서 이 아이성의 그 돌, 저, 이 황폐했던 그 잿더미와 그리고 이 아이왕의 그 돌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할 때 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개인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녀 교육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산업과 그리고 내 헌금관과 경제관이 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곡에서 또 대신방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장소와 일꾼들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은 아이가 어린데 말씀 운동하고 싶다고 이제 애 유치원 보내겠다고 말씀 운동 뛰고 싶다고 다락방 뛰고 싶다고 애 유치원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지교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곡에는 오피스텔이 많으니까요. 상가도 많고 이 상가 지역 또 오피스 지역을 우리가 이제 캠프하는데 뭐 이게 지금 들으시면 뭐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 강서로 교회 초창기 멤버를 만났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가정의 사정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뭐 한 뭐 10년 넘은 것 같아요. 예배를 자기가 못 드렸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반갑다고. 내가 우리 정은주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품고 살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회복하셔야죠. 알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동에서 캠프하면 또 서에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성취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예원교회 주신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천 말씀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근데 우리 대회에는 또 새가족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37이 뭐예요? 그러더니 237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도 하나님께서 원단 말씀으로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 오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의무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삶 포럼이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 성취가 이제 맛빠지게 되고 또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포럼이 되어지면 말씀 운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237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그 언약 속에서 복음 경제를 주심으로 이제 본당 헌당도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3주간 우리 Y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 방향대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리고 그 가정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세트를 갖춤으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느냐, 다 이겨놓고 뭘 했냐, 바로 여호와 앞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온 회중과 또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류민들까지 그들 앞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왜 그러죠? 말씀 놓쳐서 졌잖아요. 36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이제 예배 회복하자. 말씀 놓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라는 것은 흠없는 짐승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라는 것은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은 불태워서 불살라드리는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목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또 잡고 계속 반복해야 했던 불완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또 등반가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베이스 캠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등산할 때 근거지가 되는 막사를 말합니다. 고갈된 체력을 충전시켜주는 동시에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산이 험할수록 중요한 요소가 바로 등반가들이 이 베이스 캠프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험한 산을 오를수록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많은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 속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지 못하면 끝까지 등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할 때 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할 때 영적으로도 우리가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도 같은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이제는 영적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6일간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이 받은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작은 실천사항을 한 가지씩이라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과 누림의 시간도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강단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또 실천하면서 이제 말씀을 행할 때 오는 말씀 성취와 응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승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